그 훈풍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랠리가 재가동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죠. 그리고 국제금리가 급등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고, 금값이 하락했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재가동, 재충돌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할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자, 감세 효과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감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업 측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단기 내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해서 친기업 정책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법인 세율, 최고 세율이 35%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효 세율로 따진다면 26% 정도라는 건데요. 북구 유럽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서 트럼프의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그것이 결코 낮지는 않아서 그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15% 정도 수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시키는 나라는 아일랜드죠. 아일랜드는 일괄적으로 12.5%를 적용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살짝 높은 15% 정도의 법인 세율로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감세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특별히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닌데, 감각적으로 보면 최소한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최소한 10% 내지 많게는 3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별 무리가 없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해서 별 무리 없이 감세 정책이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다우지수가 2만 정도가 아닌 2만 3천, 2만 5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만큼 파워풀한 그러한 정책이 바로 이 감세 정책이다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글로벌 경기 상황이, 자, 미국, 중국의 제조업 경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유럽이나 일본의 경기로까지 조금씩 확산되는, 해서 해당 국의 거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 부분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더 그 효과가 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글로벌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실적을 당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상을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IT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주, 그리고 은행주가 그 핵심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들을 핵심축으로 해서 실적이 지금 당장, 4분기는 나쁘지만, 금년대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 이런 종목, 그리고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내수주들의 실적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실적이 반전이 나왔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생각했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내수 실물 경기보다 거기에 해당돼 있는 내수 업종 또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SK텔레콤을 제외한 LG유플러스나 또는 KT 실적이 좋았다. 대표적인 예술주죠. 통신주. 그리고 홈쇼핑주는 3년간의 부진을 딛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해서 최근 홈쇼핑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하고 있죠. 다 예술주입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BGF 리테일, 또 GS 리테일 등이 또 실적, 특히 BGF 리테일이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유통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죠. 이런 측면. 또 건자재, 뭐 실적이 일찌감치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샘,
또 LG화학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현대리바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급등하고 있는 것도 내수 관련주입니다. 또 음식료 중에서는 제일 CJ제일제당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것도 또 그래요. 그것도 식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성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세 하락을 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결국도 현재 계속 격화되고 있었던 롯데쇼핑 같은 전통적인 백화점 주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또한 국내 내수 특히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거시 지표들이 쏙 좋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 달에 카드 승인 내용이나 또는 백화점 매출이나 특히 마트 할인 매점 그 매출을 보거나 했을 때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 및 그를 한자 표현하는 한자 우리 장세에도 긍정적인 역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실제로도 경제 지표 내수 지표 소비 지표는 아직까지는 부진하지만 적어도 작년 4분기 때부터 특별히 본다면 설비 투자나 산업 생산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안 좋지만 적당히 올라가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난 1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죠. 작년 동기 대비 11.2%나 급등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보면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보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가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도 우리나라 가계와 관련된 가계 부채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트럼프 약발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탄력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부담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수급상 충분히 우리 상황 지수를 떠받쳐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건데 그 전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관련된 현재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조금은 익혀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감세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는 건데 트럼프가 주창하는 내용 중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지출 확대 측면에서의 정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감세를 하면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해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데 동시에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과연 지출을 확대할 수가 있느냐. 국채 발행 방식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모순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여겨질 만한 그러한 모순이 되겠습니다. 감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체적으로 부자 감세로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똑같이 감세를 한다 하더라도 서민층은 어차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 감세에 대한 혜택이 작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과연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분위기가 나빠지면 그것이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세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설사 감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 기업 전체로 봤을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 되겠습니다. 그 펀더멘털이 강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달러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정책 중에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약달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달러 정책과 또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으로 감세와 관련돼서 매우 불확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유럽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브렉시트는 의회에 표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현재 EU에서 1호전에 탈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상황이고요. 또 4월 달에 프랑스 총선이 있죠. 아,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이런 것 등이 놓여있는 상태 하에서는 더군다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월 달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억 가깝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난 12월 5일부터입니다. 그 당시부터 코스피도, 코스닥도 현재 미국과는 달리 한 달 동안 쉬었다가 그 당시부터 트럼프 랠리에 뒤늦게 참가를 했고 그 당시에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선물이었고요. 그 선물 매수를 현재 12월 거쳐 1월 달까지 현재 롱 포지션, 순매수 포지션 5만 계약까지 누적으로 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최근에 약 1만 계약 정도를 소화를 했습니다. 해서 4만 계약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4만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종 매도와 더불어서 특별히 선물까지 같이 매도하는 또는 그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까지 같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 및 변동성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수급상 현재 연기금이 매년 50조 원 정도씩 현재 운용 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그중 20% 정도를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이제 매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국내 주식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약 10조 원 내지 많게는 거의 20조 원 정도까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매수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수급 구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